아, 속상하네. 뭘 또 이게 속상해요. 이게 비정상적인 도전인데. 왜 이런 걸로 울어요? 속상하니까. 짜증나니까. 해봐. 뭐든 좋아, 해봐. 경기도민이 걸어서 출근하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? 네, 지금 저녁 8시입니다. 출발을 했고요. 과연 아침 9시까지 저희가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지. 야야, 그만해. 쟤도 미쳤단 거잖아 지금. 보통은 그래도 여자 아나운서랑 같이 방송한다 그러면 그래도 풀메 상태로 뭔가를 하겠네. 무슨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. 예쁘잖아요 지금. 그만해요. 와, 저희 너무 느낌 있다. 뭐요? 술 먹어도 되는. 어 맞아. 괜찮네. 술 생각밖에 없지. 네, 감사합니다. 사원님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? 네, 이따 처음에 좀 찍고 어차피 이따가 말 안 할 것 같아서. 아. 그럴 거면 13시간을 왜 찍냐고. 이거 하자구나. 이게 팔당댐이에요? 아니 무슨 소리야. 팔당댐. 우리가 지금 팔당댐을 향해 가고 있어. 아. 저거는 그냥 양수리야. 저 다리 넘어가 두물머리고. 성우님 뭐 하고 싶어요? 그랬더니 막 저 진짜 빡센 거 하고 싶어요. 어,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? 좋죠. 어이, 멧돼지 않나? 아, 왜냐면 여기 저 안에 멧돼지가 살거든요? 씨. 그 겨울에 그 유해조수 그 사냥을 해요, 실제로. 멧돼지 맞는 거 같아. 멧돼지 엄청 커요. 여기 있어요. 뭔데? 몰라. 빨리 와, 그러니까. 따라오는데. 아이, 빨리 와. 여기 있어요, 여기. 들리죠? 빨리 오라고. 갔다. 보여줘야지. 갔어. 뭘 보이질 않는구만. 저 나무들 있는 거 있죠? 네.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되나 봐. 뭐라고? 왔다 김대원. 재밌잖아 배성훈. 이런 거 군대 이후로 걸어본 적 없잖아요. 성훈님 워워 페이스 다운. 와이프한테 말하지 마 이러고 있다고. 죽일 것 같은데. 대답해. 말하지 말라고 와이프한테. 재밌네. 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. 말하지 마. 우리가 팔당대교를 건너면은 벌써 양평군, 남양주시, 하남시 세 개 시를 지금 관통하는 거거든요. 와우. 스타필드 아직 문 안 닫았지? 스타필드 10시까지. 24시간 맥도날드. 나 맥플러리 바꿀 정도로 저금통 모여 있는데 지금. 아이스크림 드시게요 지금? 그 액수가 뭐야 이따구야. 배성호 천천히 가. 와우. 아 진짜. 너무 하이퍼야 지금. 2시간 됐어요 2시간. 아 2시간? 네. 우리 2시간째 걷고 있는 거야? 현대가 일로 가세요 앞으로. 그냥 이쪽에서 차가우니까. 왜? 아니 제가 뒤에 있는 게. 뒤통수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. 아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. 한국 수력 원자력 이게 팔당댐인데 막혔네. 선배 약간 헤어지고 지금 혼자 술 먹고 걷는 사람 같아요. 술 자주 드시죠? 지금 안 먹고. 차 온다. 차 와요 리얼로. 차 온다고. 들었다고. 팔당댐이 쫙 있다. 오매물망 팔당. 빨리 나와라! 그걸 건너야 남양주를 벗어난다고! 그 여자 하남이잖아. 쟤한테 하남은 서울입니다. 후, 가로등 많은 거 봐. 안심이 되네. 오, 바람이! 아, 바람. 와. 엇, 감성! 죽을 뻔했어 방금. 그냥 차도가 이렇게 쌩짜라 여기를 갔으면 죽지 않았을까요? 야, 이 5호선이 여기까지 뚫려 있어? 대박. 5호선은 서울 도시철도 아니야? 아
난 서울이라니까요. 근데. 아니 그 근데 그러면 이거는 근데 큰일이다. 사람들이 내가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나 체력 안 좋은데? 서울에서 나고 하실 거니까. 왜 내가 나고를 해야 하나요? 아니, 선배 제가 볼 때 한 10km 더 걸으면 퍼집니다. 왜? 지금 안 쉬어서. 선배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걸 발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발제함으로써 이 코너가 기획이 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.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? 서울이다! 네, 서울이에요, 서울. 와! 다시 양평으로 온 것 같은 비주얼. 오히려 양평보다 더 더러워요. 아니, 이거 쓰레기 근데 이거 좀 그렇다. 아. 아! 20km! 이래야 광고 들어오는 거야! 되게 비싼 게 뭐예요? 80발이야? 아니야. 구형물은 아닌데 귀뼈 넣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건 아닌 거야. 에이, 없나 봐요. 이 근방에 씨가 말랐다. 없어, 없어. 어, 버거키! 어디? 24시야? 몰라요. 와, 들어갔을 때 얼마나 따뜻할까? 설레. 아, 안에서 먹을 수 있겠죠? 오, 드신다. 예스. 오. 빨리 오세요. 진짜 평소에 배로 달게 느껴져요. 와. 화이팅! 카페. 테라플루? 감기야. 아, 미쳤다, 진짜. 자, 2분 뒤에 출발합니다. 정리하세요. 고맙다, 버거킹. 있어줘서 그 자리에. 노숙자씨. 저. 노숙자씨 앞에 티셔츠 좀 넣어주세요. 낭만적이야. 셋이 진짜 안 친해 보여. 3시 46분. 6시간이면 안 돼. 그쵸. 빨리 걸을까요? 4km 이상씩 걸어야 돼서 이 페이스로는 무리됐어. 아,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데. 그건 너무 있습니다. 과학적이야. 네. 진짜로. 아니, 우리가 더, 거의 딱 맞춰 도착하려고 했으면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됐어요. 6시쯤에. 어쩌면 회사 탓이 아닐까? 그렇지. 회사가 너무 멀리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? 내가 멀리 사는 것보다도. 아, 앉았다 일어날 수 있을까? 아! 아! 하고 딱 10km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. 아, 화이팅 힘내십시오 선배. 네. 이제 30km 왔다. 아직 18km 남았다. 아, 긍정적인 언어만. 와, 송동교라는 게 있어요? 5시 반에 이렇게 출근을 많이 한다고? 미쳤다 진짜. 32km를 갔다니 선배 대단하십니다. 아, 죽을 것 같아요. 살면서 가장 많이 걸은 거리인가요? 그쵸. 아, 그렇겠다. 어, 이게 무슨 역이야? 한양대. 아, 한양대 역이에요? 네. 오샷. 아따, 이게 또 멋지네. 잠깐만. 와. 나 힘들어하는 것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니죠, 이거 성공하면 좀 힘들어도 되죠, 선배. 그 와중에 앉아서 쉬는 아, 생존 전략. 힘들어. 들어가시죠, 선배. 차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, 뭔가 속상하고 너무 짜증나네. 이렇게 한번 근육이 퍼지면 절대
절대 안 됩니다. 아, 그냥 쉬지 말았어야 됐나? 왜 이런 걸로 울어요? 속상하니까. 짜증나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애초에 오바였어. 이거 말이 안 되는. 들어가세요, 선배. 선배가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. 잘못된 기획인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. 그럼 뭐 세 명이 같이 하는 의미도 없고 이거는 뭐 탈락자 만들기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. 오, 대단한데? 약간 이런 반응이 살짝이라도 있어야지. 와, 씨. 개고생했네, 이 정도면. 뭐. 근데 지금. 개고생했네라고 구독하진 않잖아요. 그렇지. 아, 근데 그거는 성훈. 지금 우리가 아직 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판단이긴 해. 다 왔잖아요. 뭘 다 와? 아직. 우리 한 3시간 가면 되는데. 아직 십몇 킬로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. 이제 별로 힘들지도 않고 봐. 다 와서. 중국. 구 지나갈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뜨는 거 처음 알았어요. 가는 거 맞아? 네. DDP가 나왔습니다. 아. 여기로 들어가서 시청역으로 나오는 거예요. 2.4km. 지하에서 2.4를 간다고요? 네. 아, 나도 힘들어. 아, 아, 이제 성훈이 왔다. 아, 너무 힘들어. 더 쉬어. 5분 더 쉬어.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회사를 다녔다면 9시 전에 출근 쌉 가능인 거다. 좀 저는 게 멋있어요, 성훈님. 아, 그래요? 있어. 한 1km 남기고 절었어야 되는데. 아,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절긴 했는데. 네. 지금 저는 모습이 이 뒤에 햇빛이랑 오버랩 돼가지고 진짜 많이 걸어야 되는데 조회수 100만 거의 고장이야. 그런 아이템 있다. 딴 거 하면 돼. 걷는 거 끝. 등산 포함. 지났어, 대박. 오. 42.23km. 운동은 잠시 멈춥니다. 42.19호를 뛰는데 13시간이 걸렸어요. 지금 9시. 근데 진짜 다 가서 더 이상 못 걷겠으면 어떡해? 죽어야죠. 쥐가 남아. 그럼 어떡해? 갈 수 있어. 선배, 저희가 대신 이대에 왔습니다. 선배 목까지 걷겠습니다. 완전히 방전됐다. 힘내라! 그치,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. 실패하고 싶다. 이런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바람 불 때마다 발냄새가 좀 올라와. 참아주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가시죠. 와, 진짜 멀다. 와, 진짜 다 왔다. 이제 왔어요. 유후. 11시. 미쳤다. 11시 3분. 회사. 도착! 경기도민, 전날 8시에 출발하면 아침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을까? 저기, 불가능하다. 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, 아니에요. 힘들어서 계속 뭘 사먹어야 돼가지고, 돈이 더 들어요.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, 대중교통 타고, 우리 회사에 갑시다. 아, 고생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와, 이거 어떻게 진짜 대단하다. 와, 진짜 대단하다. 오, 대단한데? 약간 이런 반응이 살짝이라도 있어야지. 진짜 대단하다. 내 포상휴가 좀 쓸게. 써. 아.